교육청 조리직 공무원 20대 합격생입니다. 저는 4개월 정도 안일하게 준비하고 치른 2019년 조리직 첫 시험에서 뜨거운 탈락을 맛보았습니다. 그 뒤로 절치부심하여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의지로 기초 강의부터 문제풀이까지 와우에듀 교수님들만 전적으로 믿고 커리큘럼을 따라서 착실하게 공부하며 수험 기간을 보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작년에 불합격했던 기억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포기할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지만 그럴수록 교수님들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그거는 최혁춘 교수님 기초 강의를 꼼꼼히 들으면서 문법 관련 준비를 확실하게 해나갔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초성 암기법이 큰 도움이 되었고 한자 문제는 밥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 틈틈이 봤습니다. 한국사는 현창원 교수님 문제풀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초 강의는 작년에 들어서 어느 정도 틀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위생관계법규는 이영하 교수님의 기출 보건 문제와 320제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와 한글자 암기법도 많은 양을 빠르게 암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필기를 합격한 뒤 면접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볼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와우에듀에서 제공해준 면접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당시에 떨리긴 했지만 미리 준비한 질문을 받았을 때 침착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답변하며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는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기도 했지만 금세 목소리를 더 크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이 남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면접관님들을 향해 물으니 흔쾌히 그 시간을 주셔서 준비해간 답변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면접에 잘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종 합격해서 이렇게 합격 후기를 적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아직도 얼떨떨하지만 굉장히 기쁩니다.